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메이저 수급으로 상승 종목 미리 찾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이나 또는 이제 기관 이 부분을 우리가 메이저 수급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뭐또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제 개인들 안에서도 좀더 규모가 큰 개인 투자자들이 있겠다,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하나의 세력, 수급의 주체, 뭐 그렇게 또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보면서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겠다. 또는 오늘 기관이 매수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겠다. 가장 이제 많이 분석을 하죠. 왜냐하면 그 매집 주체에 대한 부분 통계가 매일매일 또 실시간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사고 있다를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따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매도를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숫자가 보이는 대로 해서 모든 결과가 다 굿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매번마다 이제 좋은 결과는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뭔가에 대한 이제 숨어 있는 원리, 숨은 속뜻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만, 또 수급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과거에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대표님,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는 안 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정말로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례는 세 가지 정도, 그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 그리고 이제 매도율까지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우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지 한번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가는 상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희소성의 법칙이고 또한 가지는 이제 적극적 매수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100개가 사과가 있어요. 100개. 100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과가 100개만 있어요. 전 세계에. 또 어느 날은 사과가 전 세계에 만 개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을 때 우리가 자, 1번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격은 뭐가 더 비쌀까? 에 대한 부분이에요. 100개의 사과가 만 개의 사과 있을 때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겠죠. 왜냐하면 100개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게 희소성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더라. 자, 그런 소문이 났을 때, 100개가 있을 때 하고 만 개가 있을 때 하고 그러면 100개밖에 없으니까 사과 가격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이전 세계에 사과가 만 개가 있는데 사과가 몸에 좋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10년을 더살수 있답니다. 자, 이 소식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미리 듣고 우리가 미리 한 사과를 9,900개를 사놓자고요. 9,900개를.
9,900개를 사서 사과를 사놓고 지금 사과가 하나에 1,000원인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9,900개의 사과를 우리는 10,000원 전에는 절대로 팔지 말자. 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냥 전 세계에 사과가 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9,900개를 여러분들하고 제가 들고 있어요. 나머지 남는 것은 100개가 되겠죠. 시장에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과 가격은 급등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자, 그래서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막 한 5,000원 정도가 됐어요. 5,000원 정도가. 자, 5배가 올랐죠.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오른 거죠. 우리가 9,900개를 들고 있으니까 나머지 100개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5,000원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그거는 뻥이다 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10년을 더 산다는 게 아니고 10년을 더 빨리 죽는단다. 이게 진실입니다 라는 뉴스가 반박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5,000원까지 갔던 사과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겠죠. 오를 때는 이제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지만 이 사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격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자, 떨어질 때 이 9,900개를 여러분들과 저는 끝까지 10,000원대까지 들고 있자고 얘기했는데 중간에 몇몇 분들이 사과를 팔기 시작합니다. 5,000원까지 5배 올랐는데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막 팔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떨어질까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사과가 다시 2,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00개를 우리가 들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팔아가지고 900개를 팔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9,000개만 우리가 들고 있어요. 시중에는 이제 1,000개가 돌아다니는 거죠. 자, 방금은 우리가 사과의 호재로 인해 가지고 희소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사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과에 대한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사과 가격이 빠지는데 우리가 9,900개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사과 가격이 빠지는데 한계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900개에 대한 사과를 우리 안에 누군가는 팔았기 때문에 시중에는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더욱더 빨리 빠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적극적 매수가 있어요. 적극적 매수. 적극적 매수라는 것은 호가에서 상단을 매수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주식수가 1800만 주입니다. 그죠? 1890만 주. 자,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것이 한 100만 주 정도를 들고 있네요. 그럼 현재 보통 주식수에서 이제 1700만 주, 1790만 주 정도가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그 중에서 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보는지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도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주식수, 요게 이제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 요건 이제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란에 들어가면 이제 발행 주식수,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대형주들이 이제 우선주가 얼마 잡히는데, 우선주는 저기 앞서 봤던 거기 툴바에는 적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보통 주식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지금 현재 보통주 710만 주에 대한 부분에서 대주주에 대한 물량을 다 빼면 이제 유동 주식수가 됩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340만 주가 됩니다. 현재 이 종목에 대한 발행 주식수는 710만 주인데, 거기에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는 340만 주 밖에 안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340만 주만 누군가가 잠궈버리면 주가가 쉽게 호재가 터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연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상승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주식은 우리가 1번과 2번 중에 뭘까? 자, 1번은 유통 물량이 100만 주에 있는 A 주식. 자, 2번은 유통 물량,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1만 주의 B 주식이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 좀더 주가를 쉽게 호재가 터졌을 때 올라가는 주식은 뭘까? 자, 당연히 2번이겠죠. 왜 2번이 될까요? 앞서 공부했던 희소성에 대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규 상장주 안에서도 한 번씩 이제 스펙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스펙 관련주가 뭘 하는지도 모르죠, 사실. 스펙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상장이 되는 건데, 어떤 회사를 인수합병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급등이 나올까? 자, 주식수를 보시면 370만 주가 지금 현재 삼성 스펙 4호가 상장될 때 주식수예요. 유동 주식수.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370만 주. 자, 거기에서 상장되는 가격이 얼마예요? 상장되는 가격이 2070원입니다. 2070원에 370만 주가 상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2070원에 370만 주.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다 사면 77억이 돈이 들게 됩니다. 자, 77억만 있으면 이 종목을 다들 수가 있는 겁니다. 유동되고 있는 이걸 다 닫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상한가 가고 또 상한가 가고 또 상한가를 가고 또 다시 가고. 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상장되자마자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77억만 있으면 이 종목을 다살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500원이 되었을 때는 돈이 얼마가 들게 되느냐? 자, 이때는 465억이 있어야 돼요. 힘들다, 그죠? 이 정도 되면 쉽게 못 닫아요. 하지만 77억이 있을 때는 쉽게 닫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래량이, 바로 이제 유통 물량이 적고, 그 안에서도 유동 주식 수가 적은 종목군들이 급등 랠리를 많이들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희소성에 대한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희소성에 대한 법칙.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희소성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들어올리는 부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적극적 매수를 통해 가지고 매수 효과를 먹으면서 주가를 올리는 부분. 그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실전을 통해서 보면 이 외국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14,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7,000원, 16,000원 밴드 정도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자, 빠졌다가 자,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가 이제 뒤에서 갑자기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처음에는 주가가 오를 때 외국인들도 함께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빠질 때, 일부 외국인들이 매도는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주가의 하락은 한 2분의 1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한 거가 나오는데, 매도 물량은 그만큼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서 다시 한번더 주가는 크게 14,000원 밴드까지 하락하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가장 최저가를 찍어내는 모습인데, 자,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량을 더 늘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저가로 빠졌을 때, 주가가 이제 빠질 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더 많이 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종목을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유통 물량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매수를 통해서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통 물량을 계속적으로 이제 줄여내면서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횡보가 나타나는 여기 네모 박스로 쳤는데 보이시죠? 여기서는 횡보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매수를 다시 한번더 동반을 하는 모습이 또 이루어집니다. 자, 주가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함에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더욱더 많은 매수를 함으로써 물량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나 봅니다. 꾸준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큰 매수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가 조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하게 상승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들이 박스권을 돌파했던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고, 그럼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은 다른 여타의 개인들이 됐든지 또는 기관이 됐든지 또는 호재가 되었든지 뭔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든지 간에 다른 여타의 수급이 주가를 부양시켰고,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희소성에 대한 법칙을 이용하면서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는 안 올라요. 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자, 안 오를 수밖에 없죠.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뭐다?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매수한다. 라고 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돌파하고 넘어가니까 고가 권역에서 다시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주가를 부양시키는 자는 따로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여기 뒤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른 경우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여기까지는 한번 같이 보셨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호가에 대한 추인데, 이 호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여기 위에 거를 매수를 하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적극적 매수라고 합니다. 이제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매수라는 거죠. 여기 밑에를 이제 매수를 하면 우리가 소극적 매수. 앞서 LG 디스플레이 외국인들처럼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매도 잔량, 위에 있는 이 매도 잔량을 매수를 해야지만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고, 적극적 매수가 보여져야지만 주가는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외국인들이 앞서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매수를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 상승을 나오게 만든 자들은 적극적 매수를 하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고 외국인들은 유통 물량을 닫아주는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적극적 매수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식에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상승 종목을 미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기관 수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다들 아시는 기업인데 자, 현대모비스는 특징이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 상승이 나올 때 첫 번 상승이 나올 때 외국인들은 큰 매수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기관은 지금 현재 그 상당한 매수를 보이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 이제 네모박스 안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은 요 하루는 매수를 가담했지만 다른 날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네모박스에서도 주가는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기관은 매수를 꾸준하게 보였고 대신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크게 나타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양봉을 형성하는 날 기관은 많은 매수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를 또 나타내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의 기관 매수는 뭘 뜻할까요? 결국에는 기관은 지금 어떤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앞서 적극적 매수, 위의 호가를 지금 매수를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적극적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또 동반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여기 이렇게 매집이 꾸준하게 적극적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한번 수급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외국인이나 기관 반드시 적극적 매수를 하는 자는 있습니다. 그 세력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변형된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개인들 안에서도
강한 매수를 보이는 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에 따른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네모박스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래량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자,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누가 매수를 해서 상승이 된 겁니까? 아, 개인이 매수를 해서 상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개인이 적극적 매수를 했다. 개인은 사실 우리가 하나의 개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하나의 객체가 될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세력들, 개인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라고 주가를 부양시켰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네모를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떴는데, 여기서 단기 급등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또 매도를 했고, 자, 기관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기 급등을 한번 올렸던 자는 또 존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건 또 개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모를 보면, 바닥권역에서 양봉이 한개 크게 서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은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비해서 소폭 매수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들의 매수 유입이 가담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윗골이 달린 양봉이 형성됐는데 요거는 상당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요 양봉도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들은 현재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매집이 이루어졌던 거고, 여기 뒤에도 매집이 이루어졌던 거였고, 그리고 요번에 다시 한번더 오는 상승에서도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그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부양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미코라는 기업은 개인들의 매집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적극적 매수가 미리 매집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넣을 수 있는 4,000원에서 9,700원까지 쉽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수급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도 반드시 수급의 주인은 있습니다. 그 주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희소성에 대한 법칙.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희소성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들어올리는 부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적극적 매수를 통해 가지고 매수 호가를 먹으면서 주가를 올리는 부분, 그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실전을 통해서 보면 이 외국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은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의 주가의 흐름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14,0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7,000원, 16,000원 밴드 정도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자 빠졌다가 자 올랐다가 빠졌다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가 이제 뒤에서 갑자기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처음에는 주가가 오를 때 외국인들도 함께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주가 빠질 때 일부 외국인들이 매도는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주가의 하락은 한 2분의 1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한 거가 나오는데, 매도 물량은 그만큼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주가는 크게 14,000원 밴드까지 하락하면서 이 박스권에서 가장 최저가를 찍어내는 모습인데, 자,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량을 더 늘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저가로 빠졌을 때, 주가가 이제 빠질 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더 많이 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종목을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유통 물량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매수를 통해서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통 물량을 계속적으로 이제 줄여내면서,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횡보가 나타나는, 여기 네모 박스로 쳤는데 보이시죠? 여기서는 횡보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매수를 다시 한번더 동반을 하는 모습이 또 이루어집니다. 자, 주가는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함에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더욱더 많은 매수를 함으로써 물량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나 봅니다. 꾸준하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큰 매수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도가 조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하게 상승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외국인들이 박스권을 돌파했던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고, 그럼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은 다른 여타의 개인들이 됐든지, 또는 기관이 됐든지, 또는 호재가 되었든지, 뭔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든지 간에 다른 여타의 수급이 주가를 부양시켰고,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희소성에 대한 법칙을 이용하면서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는 안 올라요. 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자, 안 오를 수밖에 없죠.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뭐다?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외국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매수한다 라고 하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돌파하고 넘어가니까 고가 권역에서 다시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주가를 부양시키는 자는 따로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여기 뒤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른 경우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여기까지는 한번 같이 보셨고,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호가에 대한 추이인데, 이 호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를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가 여기 위에 거를 매수를 하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적극적 매수라고 합니다. 이제 주가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매수라는 거죠. 여기 밑에를 이제 매수를 하면 우리가 소극적 매수, 앞서 LG 디스플레이 외국인들처럼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매도 잔량, 위에 있는 이 매도 잔량을 매수를 해야지만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고, 적극적 매수가 보여져야지만 주가는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외국인들이 앞서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매수를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 상승을 나오게 만든 자들은 적극적 매수를 하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고 외국인들은 유통 물량을 닫아주는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적극적 매수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식에는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들을 찾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상승 종목을 미리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기관 수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다들 아시는 기업인데, 자, 현대모비스는 특징이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 상승이 나올 때, 첫 번째 상승이 나올 때 외국인들은 큰 매수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기관은 지금 현재 그 상당한 매수를 보이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 이제 네모 박스 안을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은 요 하루는 매수를 가담했지만 다른 날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네모 박스에서도 주가는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기관은 매수를 꾸준하게 보였고, 대신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크게 나타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양봉을 형성하는 날, 기관은 많은 매수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은 매도를 또 나타내면서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의 기관 매수는 뭘 뜻할까요? 결국에는 기관은 지금 어떤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앞서 적극적 매수, 위의 호가를 지금 매수로 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 매수를 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적극적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뒤에는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또 동반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여기에 이렇게 매집이 꾸준하게 적극적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한번 수급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외국인이나 기관 반드시 적극적 매수를 하는 자는 있습니다. 그 세력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변형된 패턴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개인들 안에서도 강한 매수를 보이는 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에 따른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네모 박스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래량도 붙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자,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누가 매수를 해서 상승이 된 겁니까? 아, 개인이 매수를 해서 상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개인이 적극적 매수를 했다. 개인은 사실 우리가 하나의 개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하나의 객체가 될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세력들, 개인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왔다라고 주가를 부양시켰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네모를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떴는데, 여기서 단기 급등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또 매도를 했고, 자, 기관도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단기 급등을 한번 올렸던 자는 또 존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건 또 개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모
를 보면 바닥권역에서 양봉이 한 개 크게 서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은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비해서 소폭 매수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들의 매수 유입이 가담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윗골이 달린 양봉이 형성됐는데 요거는 상당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요 양봉도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들은 현재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매집이 이루어졌던 거고 여기 뒤에도 매집이 이루어졌던 거였고 그리고 요번에 다시 한번 더 오는 상승에서도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그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부양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미코라는 기업은 개인들의 매집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미리 매집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넣을 수 있는 4,000원에서 9,700원까지 쉽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수급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도 반드시 수급의 주인은 있습니다. 그 주인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